부자가 되고 싶은 소띠는 꼭 잡아보세요. 집띠, 뱀띠, 띠를 잡아야 금전이 굳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소띠와 잘 맞는 띠로 내운에 큰 보탬이 되고 특히 재물운을 끌어다가 상승시키는 띠를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띠분들이 올해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소띠의 재물복이 터지는 해는 따로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 바로 올해인데요. 소띠의 재물운은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연도에 왕성해집니다. 2024년 갑진년이 그렇고요. 2025년 을사년도 그렇습니다. 목극토 재성이 들어오면서 잘하면 천금을 손에 쥘 수 있는데요. 올해도 내년에도 부자가 될 기회가 계속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큰 돈을 벌고 싶으시면요. 목극토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 재성이 들어오면 돈에 대한 관념이 강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24년이 되면서부터 후잡을 하거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띠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이른바 목기운 보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받아 적으십시오. 가구를 쓸 때에는 웬만하면 철제 가구보다는 나무를 쓰시고요. 읽지 않더라도 책을 많이 쌓아두시면 좋습니다. 책을 사고 파는 것도 좋고요. 또 운동을 하실 거라면 이왕이면 목기운을 받기 좋도록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소띠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12간지의 성격을 이해하면요. 남편이 왜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지, 내가 왜 우리 딸과 자주 다투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선 소띠의 특성을 설명해 드리면요. 어떤 띠를 붙잡아야 재물운을 두 배로 불릴 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띠는요. 사주팔자가 기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실부모에서 일찍 고아가 되거나 혼자 객지에 나와서 고생을 하며 자수성가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생이 파란만장한 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띠는 워낙 근면 성실하고 스스로 인생을 깨우친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소띠 중에서 자수성가한 부자가 아주 많습니다. 비록 초년에는 공공하고 힘들었을지라도 말년에는 만사 태평. 나이가 들수록 운이 트이니까요. 모든 소띠분들 끝까지 힘내서 도전해 보십시오. 소띠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인내심과 책임감이 아주 강하고 또 이 겸손하기까지 한대요. 어디다 내놓아도 잘 적응을 합니다. 그만큼 조직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되도록 잘난 체 하지 않고 튀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소띠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 튀는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규칙을 무시하고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속으로 부글부글 하십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소띠분들은요.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직하다, 부지런하다, 가정에 충실하다 등등. 또 소띠분들은 일에 미쳐 사는 워커홀릭은 잘 없고요. 반대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서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띠의 최대 단점이 있죠. 바로 똥꼬집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만큼 융통성이 없어서요. 꼰대라는 핀잔을 자주 받기도 합니다. 또 평소에는 화를 잘 참다가 한 방에 욱 해버리면요. 아, 소띠 답이 없습니다. 얌전하던 소가 콧불소가 되어서 폭주해버리거든요.
재물복을 두 배로 불리는 궁합은 소띠하고 어떤 궁합이 잘 맞을까요? 이 돈을 벌고 싶다? 이 동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유축. 소와 뱀과 소와 닭과 소와 소가 궁합이 아주 좋은 편인데요. 특히 뱀띠와 닭띠가 이 손을 잡으면요. 서로의 단점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돈이 설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띠는 꼼꼼하고 철두철미한데 그래서 서류 한 장 실수하는 법이 없고 일자리를 깔끔하게 하거든요. 소띠가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일은 닭띠는 실제로 진행을 시킬 수 있죠. 성격이 비슷하니 이성궁합으로도 아주 찰떡입니다. 한 재산을 모으기에도 딱 좋습니다. 참고로 옛날 시골집을 생각해 보시면요. 예안간 안에 닭을 키우는 집이 많았는데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만큼 소와 닭은 다툴 일이 없다는 것이었죠. 또 뱀띠는 눈치가 빠르고 또 섬세한 것이 특징인데요. 사리 분별력이 뛰어나서 사람을 능수능란하게 다룹니다. 다소 딱딱한 소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닭띠와 마찬가지로 함께 일을 도모해도 금전을 모으기에 아주 딱 좋습니다. 이성으로 만나셔도 지가 소의 마음을 살살 녹여버리니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복을 무려 20배 상승하는 궁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합 중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궁합은 2등급 정도로 보고요. 1등급 별 5개짜리 재물궁합은요. 바로 소와 쥐띠입니다. 지가 소등에 타고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소띠와 쥐띠는 결혼을 해도 사업을 하면 더욱 좋은데요. 재성이 들어와서 재물운이 정점에 이릅니다. 큰 거래를 따내야 하거나 혹은 큰 손인 고객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요. 쥐띠는 마음이 조급해서 일단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띠는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리는데요. 소띠가 그 타이밍을 결정해 주면 쥐띠가 재빨리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쥐띠와 소띠가 함께 일을 하면요. 다툴 일은 없고 돈 벌 일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소띠와 궁합이 아주 영 좋지 않는 띠는요. 바로 양띠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양띠랑은 지지고 볶고 싸워서 겨우 100만원 벌어요. 쥐띠와 손을 잡으면 하하호호 하면서 1000만원을 법니다. 오늘 영상은 소띠와 잘 맞는 띠로 내 운의 보탬이 되며 특히 재물을 상승시키는 띠를 알아보았습니다. 띠 궁합만 가지고 알아보았으므로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예외가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사주팔자 궁합을 보셔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